여러분 안녕하세요. 밤새 안녕하시지요? 제가 꽃을 키우면서 이렇게 오늘 저는 어제처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창 쪽에다 정말 제가 돗자리를 붙여본 적은 여태 한 번도 없었는데, 아 정말 여러분들도 대비 단단히 하셨죠? 이렇게 깝깝해도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또 지금 또 햇살이 예, 추워도 햇살은 반짝 나네요. 그래서 밖에 햇살 나니까 또 이걸 또 접어서 햇살을 또 보여줘야죠. 밖에서 노식 하는 분들은 이런 또 오늘은 뚜껑을 열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영하 뭐 12도, 13도 이렇게 되니까요. 여기 햇살을 이렇게 놓칠 수가 없잖아요. 또 오늘은 집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벗겨주기도 하는데. 아유, 출근하면 또 이것도 못 해줄 것 같아서 오늘 또 얼른, 또, 이거 보세요. 창문에 그냥 있는 대로 다 봉쇄를 해놓고 그냥. 저녁에는 여기다가 이제 스티로폼이나 그 뽁뽁이를 덮어줬었어요. 일부. 근데 너무 이제 아침 돼서 이제 지금 11시, 11시 다 돼서 햇살이 따끈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뚜껑을 다 열어주니까 애들이 뭐 시원해 보여요. 그래도 11도, 지금 낮 온도가, 베란다 온도가 11도 나오네요. 그래서 최대한 또 햇빛을 보여줘야 될 식물 마음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또, 또, 제게 놨다가 저녁 때만 또 저녁때 앞 해가 없으면 또 이렇게 포장을 치고 해야 되겠죠.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애들이 깝깝하고 사람이 깝깝해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답답하게 또 채워놓을 수 없으니까 또 부지런히 떨어봐야죠. 햇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창틀에 이렇게 창틀을 이렇게 뽁뽁이로 다 봉쇄를 했습니다. 여기도요.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너무 막 온도가 급강하니까 안할 수가 없었어요. 이 창틀에도 이렇게 뽁뽁이 이렇게 겹 뒤에 이렇게 뽁뽁이 해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아 그래도 낮에 이렇게 햇살이 쨍하게 놔주니까 아 너무 그래도 다행입니다. 이렇게 햇살이 없었다면 낮에까지 햇살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. 아유 개발 잘 지냈습니다. 밤새. 잘 지내고 이 창쪽에 있던 천대종송도 아유 멀쩡하네. 멀쩡해 보입니다. 이렇게 바깥쪽에 창 측에 있는 러블리 로즈나 이렇게 요 아이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. 요 취설송입니다. 얘들 많이 안 우쭐하지 않고 그냥 여기 땡글땡글하게 자라지고 있어서 예쁘죠? 우리 써브림도 진하게 통통하고 예쁜지 이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요 사랑초가 이제 피어줄 준비를 하네요. 아이고 어쩌나게 막그 준비한다고 하다가 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네. 꽂아놓은 아이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렇게 지내야 할것 같더라고요.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만큼은 대비하고 나서 조금,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. 불안불안한 것보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더 조금, 힘들어도 해줄 건 해주고, 또 마음을 더 놓을 수 있더라고요. 그게 해주고 나니까. 아이고, 이렇게 보세요. 아, 세상에,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.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이. 요 베고니아도 추위에 좀 약한 편인데, 이제 아직 꽃잎은 괜찮습니다. 아, 너무 화사하니 또 햇살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예, 아메리칸 블루도 낮에는 이렇게 햇살 째로 내놔야 되겠어요. 아메리칸 블루만은 정말 제가 안 어려 들여놓거든요. 너무 추우니까. 그렇게 대비 잘 하셔요, 여러분. 피해 없도록 우리 아이들 잘 지켜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